물 밖으로 나온 프린스. 부디 체계적인 훈련이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훈련이 걸치지 않으면은 이 천방지축해가지고 어두로 튀어서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염려가 항상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앞으로 멋있게 잘 뛸 수 있게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우승의 주인공 과연 누가 될지. 며칠 후 드디어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다. 그레이하운드 그랑프리 대회 참가를 위해 방방곡곡 명견들이 한자리에 모여드는데, 타고난 질주 능력을 보여준 웰시 2세 희망이 역시 모습을 드러냈다. 희망이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희망이 컨디션 좋습니다. 하지만 프린스도 만만치 않은 상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첫 오셨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예, 예. 한번 해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한번 해보게요. 예, 감사합니다. 허허, 헌데 녀석들 벌써 신경전을 하는 것인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는다. 긴장 속에 자리 배정을 위한 추첨이 시작되고, 자, 희망의 코스는 안쪽 1번, 그리고 프린스의 코스는 5번입니다. 프린스 5번. 나란히 결승에 오른 희망이와 프린스. 자, 이번 경주는 차세대 유망 견들로 자경 경주입니다. 차세대 그랑프리 레이스에 막이 올랐다. 1인자를 가리기 위한 첫 번째 승부. 자, 로어 출발하세요. 미끼가 먼저 출발하고.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다. 초반부터 치고 나가는 희망이. 하지만 다른 선수들도 만만치 않은 실력인데, 강력한 우승 후보답게 희망이는 상당히 지능적인 모습. 다른 녀석이 추월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며 속도를 낸다. 자, 프린스도 3위로 바짝 따라오는데, 얼마 남지 않은 결승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너 빨리 뛰어줘. 들어와, 뛰어. 열차한다, 열차. 희망이는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야, 이제 1등이다, 1등. 빨리. 이대로라면 우승도 가능할 듯한데. 마지막 이변은 없었다. 1위는 역시 스타트가 빨랐던 희망이의 차지. 그리고 역전을 노린 프린스는 3위에 그쳤다. 경기는 끝났지만 다들 아직도 더 달리고 싶은 모양. 없다, 한 판 더, 한 판만 더 달리자고 해. 아, 역시 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훈련 시킨 만큼 잘하네요. 아, 기분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이고, 사장님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해서 예, 이걸 잘 뗐어. 네, 다음에 네. 좋은 경기 때 한번 다시 한번 만나요. 알았어. 다음 기회를 기억하며 아쉬운 마음을 달래주는데, 질주를 향한 열정만큼 사람들의 뜨거운 축하를 받으며 녀석들 모두 영예의 주인공이 됐다.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순간이 가장 행복한 그레이하운드. 뜨거운 승부욕과 질주 본능으로 달리고 또 달리는 그들의 질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약 2억만 년 전, 쥬라기와 백악기를 거쳐 지구에 군림했던 지배자 공룡. 육지와 바다, 하늘을 넘나들며 진화를 거듭하고 번성했던 공룡은 6500만 년 전 위기를 맞았다. 운석 충돌로 지구에 빙하기가 찾아오면서 공룡은 모두 멸종했고, 화려한 공룡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그런데 멸종된 줄 알았던 공룡이 21세기 다시 지구상에 나타났다? 철갑을 둔 듯한 이 등갑. 괴물을 연상케 하는 기이한 생김새. 과연 그 정체가 무엇일까? 공룡의 후예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다급히 찾아간 한 주택가.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건 한밤중에 이사라는 사람들.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룡의 팀이에요. 네네. 아, 지금 뭐 하세요? 아, 지금 수조 이사.